최근에 화폐개혁 문제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액면가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든지 10대 1로 또는 100대 1로 화폐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나오는 말이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3월 국회 답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뒤부터 여기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 지금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지만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고 언론도 계속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은 조단위를 넘어서 경단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생겨버렸어요. 또 지금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회계 처리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달러와 1대 1000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말은 경제계에서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꾸는 절차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이 없느냐. 지난번에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처럼 국권을 무효화시키고 일정한 금액만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가진 자를 폭망하게 하고 경제에 대혼란을 일으키게 하면 이 화폐개혁은 실패하게 되죠. 또 우리나라처럼 경제규모가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선 지금에 와서 이런 식의 화폐개혁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만약 하더라도 이런 화폐개혁을 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유럽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유럽이 경제통합을 하면서 각국의 유로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국화폐를 무제한적으로 거의 10년 동안 바꿔주는 절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신권과 국권을 동시에 쓰게 하였죠. 그러나 10년이 너무 길다면 1, 2년만이라도 동시에 쓰게 하면서 우선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 금액에 제한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탈세를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래야 하면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명목 단위의 화폐만 바꾸는 말 그대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될 수 있도록 화폐개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소위 좌파진영에서 주장하듯이 지하경제로 돼 있는 돈은 사실상 국고환수하는 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제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뺏어버리는 그런 식의 정책을 취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대혼란으로 갈 겁니다. 가진 자들이 달러로 바꾸게 되고 또 투자를 소홀하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식으로든 현금화해서 또 달러로 현금화해서 해외 유출을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 이것은 이승만 정부 때 1953년도에 100대 1로 한번 원을 환으로 바꾼 일도 있었죠. 또 1962년도에 다시 박정희 대통령 때 5.16 혁명 나고 난 뒤에 10대 1로 환을 또 원으로 바꾼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더라도 이제는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자유 경제 체제에 맞게 무제한적으로 국권과 신권을 교환해주고 그리고 지하자금에 대한 탈세 조사 없이 경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